2004년 9월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우리 1번을 봤어요. 1번을 보니까 many 보이시죠? many는 뒤에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쵸? 그럼 너희가 복수명사가 왔는지를 먼저 체킹해 주세요. many 나오고 아이디어에 s 붙었으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역시 명사를 꾸며주니까 사람들은 가져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about what makes a great vacation. make a vacation이 휴가를 쓰다, 휴가를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좋은 휴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2번 볼 건데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걸까요? 여기 있는 where이 관계 부사예요. 그러면 뒤에 문장은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떠야 됩니다. 고로 where이라는 관계 부사 뒤에 they가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가 쓰는데 동사 썼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그들이 볼 수 없어. 그죠? 보지 않을 거래. 아무도. 얘들아, 누구도 보지 않아요 라고 해서 지금 문장이 완전하니까 오케이, 완전한 문장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이 동사는요, 항상 시제를 보셔야 되잖아요. 시제. 그지? 그럼 우리 한번 시제를 보면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볼게. 일부 사람들은 like to go.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거? 여기서 보니까 go for a long walks in the forest 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숲에서 오래 걷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숲이 어떤 숲이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기 있는 데이는 some people을 가리킨 거고, 그들이 가게 되면 며칠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간다 라는 가정하에 그건 미래로 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will을 쓴 거고 그래서 will에다가 not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지금 해석상 요거 잘 썼고요. 3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3번은 still others. 요거 어떻게 문제 푸시는 거냐면요, 체킹해야 돼 얘들아. some, others,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still others. 요렇게 세 개가 한 쌍입니다. 아셨죠? 자, some은 뭐예요? 쌤 지워서 미안해. 그 쌤이 다시 해드릴게요. some, 그리고 others, 여기 하나 still others. 짜잔. 자, 얘들아, 얘는요, 보시면요, some이 일부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죠. others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죠. 일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 이라고 했지만 그 다른 사람들도 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still other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됐어? 그럼 얘는 하나의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4번 볼게요. 자, 4번에 우리 a few 따로, people 따로 봅시다. a few는요, 몇몇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몇몇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few, a few나 few나 다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명사가 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고로 우리는 person이 아닌 people을 쓴 건 너무 잘 썼고, 몇몇의 사람들이 결정한다, 결심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집에 있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투워시가 나왔지. 근데 앞에 올이 보여. 여러분, 올라오면 우리는 무슨 문제? 병렬 문제. 밑줄 친 부분 앞에 and, or 요거 있으면 아, 이거 100% 병렬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or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건 앞에도 투부정사가 반드시 떠야 된다라는 건데 앞에 투부정사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5번 얘가 틀렸고 우리 그럼 to 지워줍시다. 그리고 한번 해석해서 워시가 과연 이 마이스펜에 묶이는 건지 아니면 요 ing 페인팅에 묶이는 건지를 살펴볼게요. 해석으로 풀어야 돼. 그럼 얘들아, 그들은 마이스펜 시간을 보낼지도 몰라요. 그들의 휴가를 뭐 하는데? 폴치가 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관을 칠하는데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창문을 닦는 데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워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페인팅과 병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린다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스펜 하고 시간이 나오면 절대 투부정사가 아니라 VING를 써서 이거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고로 페인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워싱으로 정답 5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